춘천에서 최근 붉은 쇳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질 검사를 해주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신청하는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춘천으로 이사 온 최영화 씨. 최근 알게 된 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돗물과 관련된 글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집 수돗물이 갈색으로 변했다는 내용인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들도 수두룩합니다. 신생아도 그렇고 직접 이제 물을 먹거나 이제 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에 최 씨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신청했습니다. 시군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 가정을 방문한 공무원은 우선 소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또 대장균이나 세균 등의 검출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후 7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한 뒤 10일 정도 후에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최근 춘천 도심에서까지 붉은 수돗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심 확인제 신청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올 들어 8월까지의 신청 건수만 180여 건에 달합니다. 신청 가정 대부분은 불안감을 느꼈거나 실제 물에서 이상한 냄새와 맛을 느낀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돗물 검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막연한 불안감이거든요. 근데 신청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를 하고 이제 음용률도 높이는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노후된 수도관이 꼽힙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상수도 관망을 일정 구역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블록화 사업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도내에서 사업이 완료된 곳은 평창군이 유일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600억 원을 들여 나머지 17개 시군에 대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